아시안아메리칸 정의추진센터는 주택 차압위기 등에 놓인 집 소유주를 위해 한국어로 1:1 주택 차압 방지 법률 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또 주택 차압 클리닉도 마련돼 앞으로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차압 전문 웹사이트인 foreclosure.com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foreclosure,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은 24,944채, LA 카운티일 경우 3,303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일 경우 2,481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차압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차압에 대한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차압이란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추진센터 측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차압이란 문제에 대면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 주택차압 방지 법률 상담 프로젝트를 가동시켜 무료로 한인 변호사와 1:1 상담을 시작합니다. Us alone received $200,000 for this 2 years funding to provide assistance to in need homeowners. 주택차압 방지 법률 상담 프로젝트는 주택 재용자를 신청했는데 차압 절차에 들어간 주택 소유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용자를 실패해 차압 위기에 처한 사람들 등 차압에 관련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추진센터 측은 차압을 당하는 한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은 새로 개정된 주택차압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차압법은 지난 2012년 체이스 은행을 비롯해 웰스파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5개 대형 은행과 이루어진 내셔널 모게지 세르멘트로 은행이 차압 위기의 주택 소유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된 개별 창구를 만들어야 하고 주택 소유주가 은행을 상대로 부적절한 차압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 권리 장전, 즉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일부 주택 소유주는 이런 권리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법들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 새로운 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또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주택 차압에 관한 문제를 한인 상담원에게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하며 주택 차압 방지 클리닉은 한국어로 통역이 제공되고 한 달에 3번 열립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